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Node.js 또 JavaScrip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명령들 읽기, 쓰기 중에서 추가, 수정, 삭제 총 네 가지의 이 작업들을 우리가 JavaScript를 이용해서 MySQL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만들러 갑시다. 자, 여기 불필요한 코드 있었던 거 저는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일단 셀렉트는 했으니까 이거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별표 from topic이라는 SQL문을 만들어서 걔를 query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자,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면 지금 콜백이 돼서 모든 작업이 처리가 끝나면 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때 에러가 있으면 에러.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여러 행일 수 있으니까 이 배열에 담겨서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필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실행한 결과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코드로 요걸 한번 좀 개선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로우즈입니다. 로우즈. 로우는 행이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pop i는 0부터 i가 로우즈가 배열이니까 length를 쓰면 되겠죠. length, length, th.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켜서 하나씩 length의 숫자만큼 반복문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콘솔로 로우즈의 예, 타이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켜 놓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 행씩 출력이 됩니다. 예, 여러분은 저랑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값을 추가해 놨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요걸 제가 만약에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뭐가 쫙 많이 나오네요. 예,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author로 바꾸고 실행시켜 보면 자, 20880 이렇게 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행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행에 있는 특정한 컬럼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시켜 볼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SQL 즉 이 셀렉트 문은 이제 실행이 안 되도록 할게요. 자, SQL은 값을 추가할 거니까 insert죠. 자, insert에 into 어디로? topic으로 컬럼은 title, description, author의 순서로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줄바꿈이 됐네요. values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 그리고 title은 뭘로 할까요? node.js description은 server side JavaScript 라고 하고 also는 egoing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QL을 커넥션의 쿼리에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는 이제 callback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이 callback은 첫 번째 에러가 있으면 에러 매개 변수에 인자가 들어올 것이고 로우즈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필즈 이렇게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콘솔 로그로 에러를 출력하고 에러가 없다면 로우즈 안에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인서트 했을 때 로우즈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enter node database underbar mysql.js입니다.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잘 보니까 affected loads 하나의 행에 영향을 줬다. insert id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추가한 저 행의 id 값이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즉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면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select 별표 from 별표보다는 title id와 title만 볼게요. 이렇게 하면 id와 title만 출력합니다. from topic 그리고 enter.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insert into 요 노드 부분 있죠? 타이틀 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id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요 3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가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여기 있는 로즈가 로즈 우리가 콘솔 로그로 출력했잖아요? 그때 insert id의 값이 3번 바로 저 값입니다. 저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거를 로즈 뒤에다가 insert id라고 하면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실행시켜 볼까요? 이거 사실 좀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insert id라는 거. 자, node.js 말고 express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express 뭐 web framework. 그리고 요거는 do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키니까 4가 나오죠. 즉, 로즈의 insert id를 하니까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express라고 하는 행이 추가됐고 그 행의 id가 4인 거죠. 즉,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에 고유한 식별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알아서 나중에 얘를 어디다 쓰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했으니까 요것도 주석 처리해야 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insert를 통해서 행을 추가했는데 행을 추가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목, 본문, 저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값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Node.js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SQL문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전달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물음표 그리고 여기에도 물음표 이것도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이 물음표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자, 파라미터 params라고 하는 저는 변수에다가 배열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물음표를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로 해서 슈퍼바이저 그리고 이 두 번째 물음표 얘 값을 여기다가 왓처라고 하고 세 번째 물음표는 뭐 그래피티 DIE 그래피티에 이렇게 저자의 이름을 세 번째 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 params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두 번째 인자로 쿼리의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다시 실행을 시켰을 때 결과는 5가 나옵니다. 자, 이 5는 누구의 결과예요? 여기 있는 얘가 실행된 결과죠. 5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추가한 데이터가 id 값이 5라는 뜻이고 그거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쿼리문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추가한 이 명령 이 insert 문에 의해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타이틀의 행이 추가됐고 그 행의 id 값이 5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 SQL 문을 바꾸지 않았고
여기에는 이렇게 물음표라고 하는 소위 치환자라는 것을 두고 그 치환자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실제 값들을 이렇게 배열로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쿼리문의 두 번째 인자 값으로 전달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노드 MySQL이 여기에다가 이 값들을 치환시켜서 실행을 시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이제 보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SQL Injection Attack이라고 하는 이 보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일단 지금 모르셔도 되고 그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보안이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셀렉트하는 방법,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방법까지 했으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출력하는 본질적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겠어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에서 인서트 이미 했으니까 수정, 그리고 삭제, 그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